이 기금에 대해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나중에 고갈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, 이것이 혹여나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. 이게 지금 30살, 32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, 젊은이들이 이게 지금 이제 보고서에 하면 2057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이 허탈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날 것이냐는 것을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. 아까 여러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. 주원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, 정말로 이게 대마를 피우고 뭐 그런 분들이 세 분이 늘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서 이렇게 대마를 하신 것 같아요. 정신적 항의약품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그 90조 원 가량을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이게 믿고 맡기도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더 나아가면요, 결국 국민들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공단이 없이 우리끼리 하겠다 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우리 공단에서 좀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우리 직원들의 해이엔 도덕적 해이도 그렇습니다만은 고액 그 상습 체납자 부정 수급 환수 관련해서 또 이렇게 그 환수치 못한 금액, 또 퇴직자들이 반납해야 될 항공 마일리지, 또 사망자에 지급한 또 이렇게 부정 수급,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꼭 우리 이사장님의 재임할 때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어떻든 이게 고정적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전에 우리 또 많은 의원들이 또 이게 기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, 국감 끝나기 전에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. 이 기금에 대해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나중에 고갈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, 이것이 혹여나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. 이게 지금 32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, 젊은이들이 이게 지금 이제 보고서에 하면 2057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이 허탈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날 것이냐는 것을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게 아까 그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이 신뢰성이 지금 재정 추계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쪽에 보고가 있고, 거기에 또 우리 이사장님이 동의를 하셨어요. 맞죠? 우리 아까 우리 재정 추계의 신뢰성 문제라기보다는 기금 그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에 관한 사안들, 그런 지적들을 그 동의를 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그 이 재정 추계에는 2057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앞당겨질 것 아닌가 하니까 이사님 동의를 하셨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, 아까 전봉민 의원이 2057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사님께서 그 이사장님도 동의를 하고 그보다 더 빠른 시일에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. 동의하시냐고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최선의 절차, 그리고 전문가, 그리고 좀 그 모델이 그 이미 4차에 갖춰서 검증된 모델이거든요. 거기에 따라서 그 재정 추계를 했기 때문에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해서 추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아까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저 이게 재정 추계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한 감사원 그 보고에 그 동의하신다고 한 부분은 어떤 걸 동의하신가요? 감사원 감사의 기본적인 취지가 재정 목표 쪽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정 목표,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
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은 그 자체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, 왜냐면은 5년에 지금 단기적인 연금 개혁도 어려운데 가장 장기 재정 목표를 세우면은 장기 재정 개혁을 방안을 같이 제시해야 되거든요.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게 그 결산 보고서 기금 결산 보고서 보면 재정 추계가 수지 적자는 2042년 되면 적자로 돌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2057년도 되면 기금이 고갈돼서 56조가 마이너스 됩니다.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것도 저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 2057년이 아니라 더 앞당겨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 그러면 이 그 보험료율을 올리거나,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더 증가하거나,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그 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, 또 아니면 연금을 지금 60세에서 65세에 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대폭 연금수의 시기를 늦추거나, 이 세 가지 방안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? 많이 받고 적게 주고 시기를 늦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걸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게 부담으로 오고 좀 인기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뭐 늘 좋은 소리 듣기도 어렵고요.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도래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하루빨리 우리가 계획하고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까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십사 이런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는데,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공단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이게 우리 공단에서 좀 이게 안을 제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안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? 이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이 그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그 적절한지는 제가 좀 의문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미 정부 내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정 재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.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방안을 제가 다시 국민연금 공단이 또 마련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정부에서 낸 데서는 동의를 안 하는? 정부에서는 이미 그 네 가지 방안을 내 데서 우리 이사장님 동의를 안 하는?